안녕하세요. 7월 2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해볼 얘기는 요즘에 그 보면 뉴욕주에서 지난 2월 24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한 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쿠오모 주지사가 또 한 가지 새로운 법을 이제 시에 통과시켰죠. 사인을 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뭐였냐면 젠더 안정법이라고 해서 이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선택란만 두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라고 그러죠. X성이라는 선택란을 하나 더 두도록 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 선택을 하면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는 X성으로 표기가 될 수 있게끔. 미국이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이 이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여러모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사건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 6월 2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사이트인데 레딧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LA에 그 한 그러니까 사우나 한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찜질방 같은 거죠. 목욕탕, 사우나 우리가 쉽게 아는 그 LA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 그 여성 고객이 막 항의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나 직원하고 막 이제 서로 뭐 사우나 직원이 싸우진 않았고 이 여성만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항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그 스파 여탕에 남성이 들어와서 활보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나와서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직원 얘기가 본인이 그 손님이 나는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나는 여탕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언루민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즈니스들이 트랜스젠더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트랜스젠더고 나는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남성의 몸 그대로 그 여탕에 들어서 활보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얼마나 흥분을 해서 이제 항의를 했냐면 그 방금 본 것 때문에 매우 불쾌해하는 소녀들이 있지만 당신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여성으로서 남성의 노출 없이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 막 이러면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말은 어린 여자 아이들도 있는 여탕에 트랜스젠더가 남성의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의 법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 얼마든지 찬성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격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탕에 들어가 있는데 남성의 몸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은 트랜스젠더구나. 아, 그러니까 저렇게 돌아다닐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본인은 본인이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어때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탕에 누구 남성이 몰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차별 반대 법을 만드는 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 그 항의한 여성도 그랬지만 여성으로서 남성의 노출 없이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 어딜 가나? 만약에 내 아이가 내 딸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걸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날 그 이제 영상이 그 이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이그 네티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그 영상 게시 하루 만에 무려 이제 40만의 조회수도 올렸고요. 지금 아마 더 높을 텐데 당연히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전용 사우나를 만들든, 근데 또 트랜스젠더 전용 사우나를 만들 순 없죠. 이게 어떤 문제하고 좀 비슷하냐면 화장실 문제예요. 지금 아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본인은 트랜스젠더고 만약에 나는 여자지만 내가 트랜스젠더로서 난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남자 화장실을 가겠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난 남성이지만 트랜스젠더로서 나는 여성. 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가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사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그 성의 그 화장실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내 딸, 내 아들이 그 겪을 일에 대해서 부모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그러면 별도의 화장실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그것 또한 차별이다. 나에게는 내성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어느 화장실을 갈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트랜스젠더만 가는 화장실 따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내 인권을 침범하는 거다.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이것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2014년도에 당시 10학년이었는데 이 학생이 똑같은 경우였던 거예요. 이 학생은 원래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교가 이 학생한테 남자 화장실을 써라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이제 한 3개 정도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학생들 여기를 이용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이 처사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막 이렇게 승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로 넘어가면서 다시 뭐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하면서 이게 재판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6월 28일, 지난달 28일에 연방대법원, 그 버지니아, 원자, 그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항소심에 불복하고 다시금 이제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이 제기한 것이 승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 전국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누군가가 부당함을 느끼고 재판에 이제 소송을 건다. 그러면 이 연방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우나를 가는데 트랜스젠더 전용 사우나? 그런 걸 했다가는 이 비슷한 재판에 휘말리기가 쉽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LA도 그렇고 여기 뉴욕에도 물론 그런 스파 같은 게 있지만 LA도 그렇고 이 스파를 이용할 때이 트랜스젠더 입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제 안 된다. 우린 트랜스젠더가 뭐 여성에 들어가거나 남성에 들어가는 거안 된다라고 아예 막은 업체들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는 우리는 주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 와서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여탕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난 트랜스젠더가 아닌데 그냥 난 트랜스젠더다라고 말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왔는데 트랜스젠더라고 그 여탕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알몸을 그냥 다 훔쳐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기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런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우나 같은 곳에서 만약에 그런 트랜스젠더가 아닌 그냥 여성으로서 내가 그 여탕에 들어갔는데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건데, 나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사우나 앞에서는 아마 내일쯤 뭐 집회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 트랜스젠더 쪽에서도 맞불 집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이슈죠. 사실 그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이 정부 차원에서 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걸 동시에 정부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학부모들의 이런 반대들이 많이 있지만,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 내에서 그 트랜스젠더들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 같은 경우는 그뿐이 아니죠.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 주들과 카운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에는 그런 성소수자들을 인권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 체계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런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치는 그 뒷면에, 혹시나 소외받고 그 권리를 또 침해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그 한인 사우나의 트랜스젠더가 여성 여탕에 들어가면서 생긴 이 문제로 인해서 한번 우리가 성소수자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들에 대해서 한번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